불기 2558년 10월 24일 법화경 사경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기 정겁다.
법화경 사경 시간은 내가 개인 사정이 있을 때는 법무식회가 이제 빠진 주일로 또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끔 빠지고 또 가능하면 안 빠지려고 모든 일정을 그렇게 짜는데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번씩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건데도 연결이 또 이제 안 되고 이제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환경 공부를 또 다른 시간에는 또 잘 하고 있으니까 또 경전의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연주 끼듯이 하나로 한 줄로 또 다 이제 깨어지는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크게 뭐 어긋나거나 반대되는 내용이거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그렇더라도 이제 또 한 가지 경전만 쫙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또 개인 또 사정이 또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사경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경 제2권을 시작해서 앞에서 이제 서품 또 방편품 이렇게 중요한 품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품에 들어와서 맨 처음에 이제 사리불이 앞에서 들은 법문 내용을 쭉 스스로 이해한 것을 장문으로 소회를 이제 피력하는 자기 발표죠. 말하자면은 우리 보통 일반 불자도 뭐 한 시간을 공부했던 1년을 공부했던 10년을 공부했던 다 자기의 그 느낌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또 불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게 되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다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도반들끼리 다른 기회에 이야기들을 하시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분명히 자기 아는 거,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또 깨달은 거, 그게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드는 것은 드는 대로, 안 드는 것은 안 드는 대로 모르는 것은 또 모른다고 하고 또 나는 다 이렇게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이치에 내가 참 감동을 받아서 불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다 뭐 이런 등등으로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야 자기 공부가 정리가 돼요. 그런데 대개 불자들은 거의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뭐 남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는 잘 하면서 공부한 이야기는 또 잘 안 하네. 거의 그래. 공부한 이야기를 내놓고 그 뭐 이야기한다고 무슨 세금 붙는 것도 아닌데 그 공부한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정리가 돼요. 자기 불법에 대한 공부가 정리가 되고 머릿속에서나 또 가슴속에서 정리가 되고 그것을 또 실천으로 옮기기도 또 쉬워집니다. 자기 공부가 정리가 되니까 옮기가 훨씬 쉽죠.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그 부처님도 그랬어요. 모여서 경전의 이야기를 또 법문 들은 내용을 자주 논의하라 그랬어요. 논의하라. 그리고 또 이제 스님들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 경우에는 논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논강. 논할 논자, 강의할 강자. 논강은 이제 서로 공부한 것을 내놓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부했거나
경전 한 페이지를 가지고 공부했거나 한 장을 가지고 공부했거나 딱 오늘 이제 어디까지 우리가 공부해서 모여서 논강합시다 그러면 사전에 이제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옥편 찾고 해석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그 뜻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논강을 합니다. 논강할 때 먼저 한 사람 산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죽통에다가 구멍을 하나 내고 그 안에다가 이제 가는 대를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숫자 10명이 모여서 10개를 넣습니다. 거기다 이제 그 대에다가 번호를 매겨요. 그래 이래 흔들어가지고 왜 중국 사람들 그게 그 점칠 때 이렇게 뽑잖아요. 딱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그대로 똑같습니다. 이래 흔들어가지고 탁 이렇게 하면은 공교롭게도 하나가 탁 이렇게 빠지죠. 하나가 빠지기 좋도록 구멍을 내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면은 이제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번호가 딱 매겨져 있어. 그럼 그 번호 된 사람이 이제 그 발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뽑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뽑는 사람이 뽑힌 사람이 중강이라 해. 그 다음에 발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해석해 나가다가 이제 논강을 하는 거야. 아, 그 해석 틀렸다고. 나는 이렇게 해석해야 옳게 했다고. 그러면 이제 딴 사람이 이의를 달아. 그럼 딱 스톱하고 그 문제를 토론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제 의견 교합을 해가지고 토론을 딱 하는데 정의가 안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뽑힌 중강이라고 하는 소임자가 판단을 내려. 아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옳겠다. 그리고 그래도 의문이 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강사 선생님인데 강의를 정식으로 들을 때에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강하다가 이 문제에 걸렸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주고 그런 식이라.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오랜 전통이고 그 토론 문화의 아주 원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그런 이제 공부를 가지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한 그런 그 문화가 있어 왔어요. 그게 그 스님들 공부에는 있어 왔는데 요즘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사실은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런 종류인데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토론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저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토론을 잘한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 두 마디를 못 건네. 그 다음부터 이제 음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으락부락해지고 그 왜 그래 두 마디를 못 건네는지. 아, 그 틀렸다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 생각은 이런 것 같다고. 아 그러냐고. 내 생각은 이런 것 같다고. 10번, 20번 해도 아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그 의견 교환을 하면 좀 좋아요. 부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의견 교환을 하면 좋은데 자기 생각하고 좀 다르다고 확 쏘아붙이는 것부터 이제 하니까 상대방이 그런 쏘아붙이는 왜 그렇게 그 음성을 높이느냐고. 그러면 음성 높여놓고도 내가 왜 무슨 음성을 높였냐고. 더 음성 높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 그럼 막 토론이 깨져버린 거라. 니하고 다시 이제 공부 안 한다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소리도 막 하잖아요. 그래,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훈련이 되고 다듬어져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하여튼, 사계질 그 변화가 끊임없이 바뀌는 과정에서, 바쁘게 살고, 쫓기며 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성품이 그렇게 굳어졌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나라 사람들의 약점이죠. 알면 이제 고쳐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리불도 부처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부처님 법문 듣고 내가 수행을 하고 이렇게 내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개성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성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 뒷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자기 혼자하고 부처님하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래서 뒷사람들에게 많이
어떤 그 공부 교재가 되도록 후세에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 번으로 설명이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개송으로 또 이제 부족한 것도 보충하면서 설명하고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송으로 거듭설하다. 요걸 이제 일단 개송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시 사리불이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 개은하니라. 거기까지. 이시 그때 이시에라고 토를 달아도 좋아요. 그때 사리불 전자가 사리불이 법황에도 나오고 또 이제 반야심경에도 사리자라고 하는 분도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부처님 당시 부처님 제자들 중에서는 최고 수행이 많이 되고 지식도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아주 똑똑하고 인품이 아주 훌륭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그 불교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절 기원정사를 짓는데 이 스님이 사리불 스님이 총감독을 했어요. 자재 구입도 이 스님이 하고 설계도 이 스님이 하고 공사 감독 현장 감독도 이 스님이 하고. 아주 그런 뛰어난 분입니다. 경전에만 밝은 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축에도 밝고 자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밝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지혜제일 사리불 그렇잖아요. 역사적인 인물로서 지혜가 가장 뛰어났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지혜예요. 이분은요. 그 사리불이 욕중선 차이하사 거듭 이 뜻을 펴고자 선자는 이제 편다 거듭 이야기하고 한다 중선 거듭 이야기하고 하려고 이설 개언이라 개송을 설에 말하시니라 개송을 설에 말했다. 그 다음 한 줄 요걸 쓰고 다음 개송을 보겠습니다. 이시 사리불이 이시 사유리 욕중선 차이하사 이설 개은하니라 이설 개은 개송으로 말했다.
그 다음에 한 줄 읽겠습니다. 아문시 거금하사 없고 득소 이정유 하와 신회 대환이 하야 음한 개 이제니다. 아문시 법음하사 없고 내가 이 법문의 소리를 듣고 이 법문의 소리를 앞에서 방편품 이야기입니다. 방편품이 법화경에서는 아주 그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득소 미정유라 미정유한 바를 얻었다. 일찍이 있지 않던 처음 듣는 소리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 법화경이 부처님이 70세가 넘어서 말년에 사라진 경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리불이 얼마나 법문을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수준이 이건 대승 경전이고 말하자면 그동안 이제 들은 것은 막 소승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 같은 대승 경전은 처음 들었다 그래요. 득소 미정류 일찍 있지 않던 바를 얻으사와 심에 대환이하야 마음에 품었다 대환이를 큰 기쁨을 품었다. 아 세상에 이런 이치가 있구나. 그래요. 저 소인들은 어떤 그 물질적인 이득을 횡재를 하면은 기뻐하죠. 상당히 기뻐하죠. 근데 자기가 닦은 그 공덕이 아니고 자기 복력도 아닌 것을 얻으면은 폐가 망신하죠. 이번에 또 신문에 또 뉴스에 또 크게 났더라고요. 5년 전인가 누가 뭐 복권 로또 복권 타가지고 지금 형무소 가 있다고. 그 이제 소인들은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인들은 좀 이제 정신적인 어떤 영혼의 문제, 심성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어떤 이치에 눈을 뜨게 되고 어떤 진리, 참다운 이치에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기쁜 거야. 뭐 생각지 않던 그 돈 몇 푼 그 뭐 생긴 거 매덕 생긴 거 그거 크게 기뻐하지도 않아. 뭐 들어왔으면 들었는갑다 나갔으면 나갔는갑다. 그저 그렇게 무덤덤하게 생각하지. 또 설사 잠깐 기뻤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오래 가지 않아. 그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저 한순간 그저 스치고 지나갈 일이지. 이제 사리불 같은 이들은 어떤 영혼의 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큰 기쁨을 대환리를 품게 되었다. 그리고 이만계 이제라 했어요. 음한, 의심의 그물이 그동안 이제 이치에 대한 의심의 그물이 다 이미 제해졌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도 했지만 여기 개송에서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건 이제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거예요. 의심의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승 아라한들은 성불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은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부처님 법문에는 성불한다 하는 수준 높은 보살들의 어떤 그 어떤 교육에 있어서는 성불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 불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이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간혹 들린단 말이야. 그런데 아라한들은 그러한 것을 상상도 못하거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는 그 의심이라. 그게 의혹이야. 그래서 이 내용에는 이제 자기도 그 의심이 다 풀려가지고 부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성불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마음이 좁아서 못 알아들었다. 그러니까 자기 안목 많지만 보이는 거예요. 세계가 아무리 더 넓고 뭐 어떻다 어떻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그 영역이 얼마나 확대되어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감지하느냐 하는 것 많지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불교에 입문한 지가 뭐 개인적으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이래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화엄경 몰랐단 말이야. 그동안 법화경도 몰랐어. 그동안 금강경도 몰랐어. 그
그저 금강경 읽어도 뭐 그냥 복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서 읽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이치를 미처 눈여겨볼 마음이 없었어. 그럼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 많지만 내가 수용한 거야. 뭐든지 그래요. 한가족으로 또 내가 낳은 자식을 이해하는 것도 내 상식 많지, 부모 상식 많지만 자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식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재능을 부모라고 해서 절대 다 이해 못합니다. 부모가 거기에 대한 소외, 뭐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자식의 세계를 다 이해하겠어요? 못해요. 안다고, 그 다 이해한다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네 모르겠나? 이건 천만의 말씀이다. 각자의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미 이 세상에 생명을 받아서 태어난 이상은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생에 무슨 공부를 했는지 부모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내가 아는 상식 많지만 이해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내가 아는 상식 많지만 자식을 이해할 수 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교로 눈을 돌리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교도 내가 배운 많지, 내가 들은 많지, 내가 아는 많지, 내 마음이 이해된 많지만 불교를 이해하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몰라요. 그 이상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사리불도 그런 이야기라. 그동안 뭐 불성이 있어서 성불한다는 소리에 우리 대승불교권 사람들은 다 천만 번 들어서 다 잘 아는 이야기인데 사리불인들 왜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와서 마음에 와닿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서 비로소 이 법화경설 할 때서 비로소 이제 그게 이해가 됐다. 그래서 의석의 풍울이 이미 다 제해졌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성불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불한다 하는 그런 그 사리불 수기장이 바로 뒤로 이어져요, 이제. 사리불이 부처가 된다는 수기를 이제 받게 돼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한번 쓰겠습니다. 아문시 법음 하사옥고. 내가 이 법음을 듣사옵고 그 말이죠. 암시 법음 법음 하사옵고 듣사옵고 득소 미정류하와 육소 미정유호 심에 대해 환희하야 마음에 큰 환희를 품으소. 대해 환희
음왕 개이제이다. 왜 그물망자를 붙이는 거 하면은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못 벗어나잖아요. 새도 그물에 걸리면 못 벗어나는 거라. 얽혀버리고 한다는 뜻이죠. 의심도 그와 같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왕 그래요. 그냥 의심이라 하면 되죠. 의심의 그물을 이미 지냈습니다. 이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한 줄 하고 반 줄, 그러니까 계속 여섯 개를 읽겠습니다. 성례, 몽, 불교, 하사, 불실, 대성이라, 불음, 신, 희유, 하니, 능제, 중생례, 하시니, 아이 득 무진이라 문역 제운에니다. 성례 몽불교 하사. 옛날에 성례 하면 옛날에 옛날부터 오므로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었다. 우리가 보통 불교 불교 하는 게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 또 부처 불자는 깨달을 불자니까 깨달음의 가르침.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 또 깨달은 사람이라고 해서 부처님. 그러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어서, 들어서 그런 말이죠. 불시로 대성이라 대성을 잃지 아니했다. 그 늘 들어오긴 했다 이 말이요. 불음심 희유하사. 부처님의 음성이 심히 희유하사. 아주 특별하다 이 말이죠. 능제 중생례 하시니. 예. 능히 중생의 번뇌를 제거하시니 중생들의 뭐 사소한 개인적인 사정, 개인적인 문제, 또 중생들의 공통적인 문제, 뭐 A라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B라는 사람까지도 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B라는 사람에게는 문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 또 같이 공통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부처님은 이 대승경제는 보면은 대중들을 많이 모아놓고 설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은 평소에는 1대1 법문이 참 많았어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같이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득 누진이라 나는 이미 누진을 얻었다. 번뇌가 다함을 얻었다. 누진 번뇌 누자예요. 셀 누자. 번뇌는 그 불필요한 잡념이 많으면요. 그 잡념이 못된 짓을 해요. 자꾸 공덕이라든지 좋은 생각을 자꾸 빠져나가게 만들어. 잡념은. 그래서 셀 누자라. 번뇌를 셀 누자로 표현한 게 좋은 생각, 또 어떤 공덕, 선량한 생각 이런 것이 자꾸 빠져나가도록 하는 게 이 못된 생각이라, 잡념이라, 망상이라. 그 참 사람은 이게 위대하기도 하고 신기하고도 한 것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산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뭘 생각을 지어내는 거라. 생각을 몇 번 한 번 지어내고 두 번 지어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뭐 등산이라도 가야지. 깝깝하면 등산이라도 가야지. 산책이라도 가야지.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 그럼 뭐 등산이나 산책이나 하고만 또 거기서 보고 듣고 만난 인연들을 또 달리 또 일을 꾸미는 거야. 계속 일을 꾸미는 거야. 이 백수가 가만히 밥만 축내면 괜찮은데 일을 꾸며오는 게 그게 문제라. 일을 꾸며가지고는 내가 좋은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내가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틀림없이 이건 막 행지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괜히 돈을 축내고 또 이제 남의 돈 빌려서까지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만 일을 이제 크게 망쳐놓는 거지.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이 사람이라는 게 그 어떤 생각의 능력, 마음의 능력은 참 좋은데 그것이 엉뚱한 일을 저지르는 거야. 그 저지르는 게 문제라 그게. 그 가만히 있기만 하면 참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말하자면은 거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 부파경 사경을 한다든지 화엄경을 읽는다든지 무슨 뭐 하다못해 관세음보살를 외운다든지 화엄성룡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마음을 비운다든지 차 가만히 앉아서 마음 비워서 고요한 상태의 그 어떤 기쁨 그 가뿐함 경쾌함 그걸 누리는 거야. 그걸 맛보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도 그걸 맛보면서 오늘 아주 기분 좋았다. 뭐 왜 기분 좋았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좋더라.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 더 경쾌하더라. 그런 맛도 있잖아요. 우리 불교에는 그런 그 수행도 있으니까 뭐 그 쓸데없는 일 그 저지르지 않을 거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사경하면 좋잖아요. 부처불자 뭐 하루에 뭐 천번 만번 써도 좋습니다. 관세음보살 이름만 그 전에 어떤 내가 어릴 때 만난 스님은 붓글씨 연습을 하는데 관세음보살만 한